2014년 무서워 무서워. 근데 이때는 발성이 고음 발성이 약간 이때는 조금 아 이렇게 되는 게 좀 나오네요. 내가 이거 보고 하나 느끼는 게 있어요, 여러분. 내가 틀릴 수도 있지만 제가 한번 감히 분석을 요 영상 분석을 한번 해보자면 이게 자, 잘 부릅니다. 갑니다. 갑니다. 열심히 부르죠? 열심히 부르죠? 이 영상의 가장 킬링 포인트 가장 하이라이트 부분이 바로 어디냐면 이 영상의 가장 포인트는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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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겁니다. 바로. 여기가 이제 가장 포인트예요. 이 영상에 뒤에서 걸어오는 어떤 저승사자 같은 느낌으로 뭔가 뭐랄까 제시 노래하고 있니? 내가 간다 내가 가서 나의 노래를 보여줄게 나 제니퍼야 나 제니퍼야 허드슨이라고 나 허드슨 아니고 지금 엄청 빠져 있습니다. 근데 헤! 이 표정이 헤! 제시 좀 하는데 하지만 나 제니퍼야 하면서 딱 갑니다. 진지해 진지해 갑자기 확 진지해졌어요. 갑자기 확 진지해지면서 자 내 가창력을 보여주지. 자 엄청 진지해졌어 갑자기. 아까 웃다가 아니 갑자기 이거 지금 저거요 지킨 앤 하이드예요. 갑자기 웃다가 갑자기 확 진지해지더니 자, 굉장히 지금 엄청 진지합니다. 허드슨 지금 노래를 부르고 있죠. 근데 제가 여기서 제시는 약간 마음이 열려 있어요. 지금 제시는 마음이 열려서 이거예요. 느낌이 허드슨 왔어? 제니퍼 왔어? 약간 요 느낌이에요. 지금 헤헤 왔어? 하면서 제니퍼 왔어? 그 다음에 근데 지금 허드슨은 굉장히 진지해요. 지금 왜냐면은 내 생각에는 그래. 제시한테 밀리고 싶지 않은 거야. 밀리고 싶지 않아서 허드슨이 여기서 지금 굉장히 진지하게 눈을 안 마주쳐요. 지금 기싸움을 하고 있는 거야. 은근한. 왜냐면 탑클래스 두 명이 지금 만났거든. 그다음 보세요. 굉장히 진지해. 자 가다가 보세요. 이제 듀엣 부분이 나오거든요. 자 보세요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듀엣 부분 다 나올 때 이제 보세요. 보이세요? 제시가 거의 90도로 돌아서 허드슨을 보면서 애드리브를 치고 있어요.
소통을 시도했죠. 그렇죠. 소통을 시도했는데 허드슨은 이거 솔직히 알아요. 옆에서 누가 째려보면 알거든. 옆에서 나 보면 아는데 이게 지금 제니퍼는 지금 애써 외면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이거 봐. 그래서 요 부분이 포인트인데 계속 보는데도 안 보니까 제시가 포기하고 탁 돌립니다. 눈을. 보세요. 보세요. 제시 보세요. 제시 보세요. 안 보네. 그래가지고 나안 보네 하면서 그냥 근데 하지만 즐거워요. 제시는 즐거워요. 허드슨 네가 날 보지 않아도 제니퍼 너가 날 보지 않아도 난 즐거워. 난이 지금 너랑 같이 노래 부르는 게 너무 즐거워. 자, 다시 시도합니다. 다시 접속을 시도합니다. 자. 드디어 둘이 눈을 마주쳤어요. 근데 보면은요, 여러분. 제시는 약간 밝은 아직 이게 마음이 열려 있어요, 목소리가. 근데 지금 보시면 여러분 보세요. 제니퍼 어떤 표정인지 솔직히 제가 진짜 얘기해 볼까요? 뭐라고 했냐, 너? 약간 이 느낌이에요. 너 뭐라고 했어? 이 느낌으로 딱. 뭐라고? 진짜로? 아니에요? 난 이거 진짜 느꼈어. 바로 딱 처음 봤을 때 느꼈다니까요. 그 다음 가봅니다. 근데 자, 여기 보세요. 여기서 제니퍼가 뭘 느꼈냐면, 약간 자기 혼자 열받았는데, 아니지, 이거 지금 싸움이 아니지. 그래. 오케이. 윈윈 해야 돼. 우리 둘다잘 불러야 돼. 해서 정신을 차리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보세요. 약간, 보세요. 약간 화날 뻔 했는데, 아니지. 정신 차려야지. 나 지금 화내면 안 돼. 하면서, 내 노래에 집중한다. 보여준다. 하면서, 지금도 보세요. 지금도 봐봐. 먼저 제시가 먼저 아이 컨택을 자꾸 시도합니다. 아이 컨택을 자꾸 시도합니다. 이렇게 확 쳐다봤는데도 지금 봐봐요. 원래 여러분 듀엣 해보신 분은 아실 테지만 듀엣을 하다가 이게 보여요, 솔직히. 그러면 내가 노래를 부를 때 같이 부를 때옆 사람이 날확 쳐다보는 것 같으면 이렇게 부르면서 자연스럽게 원래 눈을 맞추게 돼 있거든요. 근데 허드슨은 일부러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그 다음에 지금 바라볼 때도 저는 솔직히 요거 느껴요. 보세요, 여러분. 이때 쳐다볼 때 눈빛 잘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쳐다볼 때 눈빛 보세요. 이거 봐. 난 여기서 느낄 수 있어요. 약간 억지로 봤어요, 지금. 약간 억지로 봤어. 이 아이 컨택, 듀엣으로 할수 있는 아이 컨택에서 진짜 느낌적으로 딱 우리 한번 합을 맞춰보자 이 느낌이 아니라 조금 약간 이렇게 별로 내키지 않는 눈빛이 느껴져요. 나는 지금 여기서. 왜 이렇게 세게 누르는 거야? 그렇게 하면서. 그 다음 보세요, 여러분. 자, 보세요. 보시면 계속 제시는 허드슨 쪽으로, 제니퍼 쪽으로 계속 몸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합을 자꾸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뭔가 너와 함께 우리가 맞추자. 소리를 맞추고 우리가 이 길을 맞추자. 듀엣을 하자는 건데, 제니퍼 봐요. 난 저거야. 난 관객들을 볼 거야. 여러분, 나의 노래를 들어봐요. My Way죠. 그렇죠. 제니퍼는 마이웨이 지금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뒤에 보세요. 이거 봐. 이거 너무 심하지 않아, 지금? 아예 그냥 뭐, 거의 뭐, 등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다음. 약간 지금 그래서 제시도 조금 놨어요. 얘 원래 이런 애인가? 약간 이런 느낌. 얘왜 이렇게 나랑 합을 안 맞추지? 나도 약간 개인전 가야 되나? 나 원래 꺾기 덜 하려고 했는데 꺾기 더 해야 되나? 약간 요 느낌 가고 있어요. 하지만 여전히 제시는 천사예요, 제가 봤을 때. 제시는 천사예요. 제시가 한번더 아이 컨택을 시도합니다. 그때 허드슨의 반응 잘 보십시오, 여러분. 여기서 제니퍼의 반응을 보세요.
이거 안 맞아, 지금 둘이. 이거 지금 둘이 안 맞아, 지금. 여러분, 눈빛 교환하는 거 보셨어요? 제시가 먼저 보고, 제니퍼가 보는데, 제시가 놓쳤다가 다시 봐요. 잘 보세요, 여기 부분.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기가 지금. 보세요. 1차, 제시가 봤죠? 자, 여기서. 허드슨이 제니퍼가 늦게 제시를 봐서 제시가 원래는 땅 보려고 하다가 다시 허드슨으로 갑니다. 제니퍼로 보세요. 이렇게 이걸 보면 뭘알수 있냐면 이건 진짜 제시가 맞춰준 거예요. 제시가 맞춰준 거예요. 이거는 알았죠? 넘어갑니다. 계속 눈치를 보면서 노래 부르고 있죠. 계속 눈치를 보면서 노래 부르고 있어요. 지금 제시는 계속 맞춰주려고 하는 거예요. 계속 뭔가. 자, 그 다음에 이 영상의 가장 하이라이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에요. 둘다 자신의 고음을 마음껏 보여줍니다. 지르고 부악 하다가 이거 봐. 여기가 하이라이트. 이곳에서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 포인트. 첫째, 다른 옆에 사람이 빨리 끄는 거와 상관없이 늦게 내가 더 오래 끈다. 첫 번째, 내가 더 오래 끌겠다. 두 번째, 이거 보이시죠? 두 번째 보이시죠? 제시가 먼저 끊어서 제니퍼가 더 오래 끌었지만 그래도 장하다. 야, 너 잘하는구나. 너 되게 오래 끄는구나 하면서 그래도 웃어주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맞춰주는 거예요. 이거 정말로. 제 말, 여러분 제말 참고해서 한번 봐보세요. 다시 보세요. 보세요. 이거 봐. 대단해. 야, 너 오래 끄는구나. 이렇게 좀. 이거 욕심낸 거예요, 제니퍼가. 그 다음에 마지막에 딱 끌고 끝날 때에는 얘는 노래를 자기가 제일 오래 끈 것도 그러고도 제니퍼를 보고 있는데 제니퍼는 다끈 다음에 뭐죠? 무조건 정면을 보죠. 이거 봐, 끝까지 안 봐요. 정면 봤다가 오른쪽을 봅니다. 왼쪽에 제시를 보는 게 아니라 오른쪽 관객 쪽을 봅니다. 끝까지 안 봐요, 제시를. Jennifer Hudson. 오, 이거 마지막까지 예사롭지가 않네. 자, 제니퍼였습니다 하고 되게 예쁘게 소개를 해줬는데 마지막까지 근데 방금 근데 여기 손을 보면 여기 있다. 이때 한번 하긴 했네, 그래도. 여러분 지금 이거 보이 이거 안 보이는구나. 여러분 제가 이거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또 함부로 우리가 또 제니퍼를 너무 욕하면 안 되는 게 여기서 제시가 제니퍼 허드슨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여기서 카메라에서 살짝 나왔는데 자 제니퍼 했더니 여기서 카메라에 우리가 안 나와서 모를 수 있지만 여러분 잠깐만 이거 어떻게 보여주지? 자 여기 여러분이 캐치하지 못한 이 영상에 화면에 안 나오는 손이 있어요. 여기 이렇게 손이 보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손이 있어요. 여기 옆에 보시면 제니퍼도 이걸 했어요. 제니퍼도 이렇게 한 거예요. 제시를 여러분 제시입니다. 이렇게 손 했어요. 손. 요손 제가 발견했습니다. 제니퍼도 한 거예요. 여러분 제니퍼 너무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다음에 바로 다음 장면이 이제 손 내리고 We love you 하면서 이렇게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그렇죠. 아, 그렇죠. 제니퍼가 좀 무뚝뚝한 성격이라 그럴 수도 있죠. 제시에 대한 감정이 안 좋다기보단 내가 봤을 때는 약간 기싸움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지고 싶지 않아 하는 느낌이 있어요, 뭔가. 약간 경쟁심도 강한 것 같고. 근데 뭐 제니퍼의 우리가 성격을 모르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